이 올영 1위 쿠션 아시죠, 미우들? 근데 이번에 리뉴얼했다고 해요. 얼마나 더 좋아졌다는 거야. 휘 진짜 솔직히 말하면 나한테 사과해. 이쪽이 리뉴얼 전, 그 이쪽이 리뉴얼 후. 진짜 커버력 올라갔다니까? 피 쳤어. 안녕하세요, 미우들. 제이미포입니다. 안녕. 아니 요즘 피가 피쳤어 정말. 피가 리브랜딩하면서 이를 그냥 바득바득 아주 그냥 이를 갈아버렸어요. 얼마 전에 겨쿨 메이크업에서도 추천했던 이 신상 푸딩팟도 진짜 피쳤는데 원래 피가 유명한 게 또 이 쿠션이잖아요. 이 올영 1위 쿠션 아시죠, 미우들? 근데 이번에 리뉴얼했다고 해요. 아니 1위 쿠션을 리뉴얼했다고 하면은 얼마나 더 좋아졌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히 리뉴얼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솔직히 올영 1위 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다 호일 수는 없잖아요. 저 제이미 또 피부가 트러블, 초민감성, 속건조 지대로야. 쿠션 호불호가 굉장한 피부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피 쿠션 글래스 리뉴얼 버전 전후를 광고지만 진짜 솔직하게, 진짜 아니면 아니다, 좋으면 좋다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살짝 스포하자면 피 쳤어. 일단 패키지 디자인부터 확 달라졌어요. 기존 패키지도 너무 심플하면서 조약돌 같이 너무 예뻤는데 이번 리뉴얼된 버전도 보자마자 구매 갈겨버릴 정도로 너무 예뻐졌잖아. 너무 귀여워졌어요. 진짜 이거 보세요 여러분. 소장욕구 장난 아니게 디자인 아주 피쳤어요. 약간 오브제 같기도 하고 가방에서 딱 꺼내드는 순간 어디 거야? 너 어디서 샀어? 라는 소리가 딱 100% 나올 정도로 진짜 예뻐졌어요. 내가 진짜 이 소리 안 나온다? 안 나올 수가 없어. 내가 진짜 그 소리 나온다에 내 손모가지? 안 겁니다. 죄송해요. 내 손모가지 소중하니까. 다음 컬러. 먼저 전설의 13호죠. 피 쿠션 글래스 클리어 글래스가 맑으면서 둥둥 뜨지 않는 베이스를 찾는 13호를 위한 컬러인데 물론 저를 위한 색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13호 쿠션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잘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 뽀얀 그런 피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인생템이라면서 재구매, 재구매까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피 쿠션이 리뉴얼 된다고 소문이 들릴 때부터 제발 13호는 단종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엄청 말 많았던 색상인데 다행히 리뉴얼을 해도 호수 구성에는 변화가 절대 없이 클리어 글래스 포함해서 다섯 가지 색상 모두 다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박수! 자, 색상은 팔목발색 참고해주세요. 사실 피 쿠션이 내 피부 같은 맑은 유리알 속광 때문에 확 뜬 거잖아요. 근데 이 쿠션이 피부 표현은 참 좋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잡티나 트러블도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커버력이 솔직히 조금 아쉬웠어요. 피 죄송해요. 듣지 마세요. 근데 이번엔 커버력 조금 올라갔습니다. 아 근데 나는 기존 쿠션 글래스가 이 맑은 느낌, 이 투명한 느낌이 좋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뭐 얼굴에 있는 모든 왕 트러블들을 두껍게 뭐 다 커버해버리겠다 요 정도의 또 커버력은 또 아닙니다. 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기존 쿠션 글래스의 맑은 속광 피부, 그런 피부 표현을 살리면서 기존 쿠션 글래스 대비 커버력이 올라가서 적정 밸런스를 싹 맞춰줬다 요런 느낌. 나는 원래부터 커버력보다는 자연스러운 속광 피부 표현을 더 좋아했다 하는 분들은 기존 쿠션 글래스 바르던 양보다 조금 더 적게 콕 찍어서 퍼트리도 발라주시면 커버력도 챙기고 기존의 맑은 피부 표현도 둘 다 챙길 수 있어요. 싹가네. 그리고 이렇게 적은 양으로 발랐을 때 장점은 애초에 맑은 피부 표현을 내주는 쿠션이니까 이렇게 얇게 바르고 나서 한 번 더 레이어링 해가지고 커버력이 조금 더 필요한 부위에 이렇게 발라주면 조금 더 커버력을 챙겨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도 너무 두껍다? 그런 분들은 피부가 너무너무 좋으신 거니까 쿠션 바르지 마세요. 가 아니라 부럽습니다. 요즘 전체적으로 베이스 제품들이 두껍게 나오지 않잖아요. 리뉴얼된 쿠션을 말씀드리자면 커버력이 올라갔다고 한들 그냥 내 피부처럼 맑은 피부 표현은 유지한 채 살짝 커버력이 있는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기존 쿡을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쪽이 리뉴얼 전, 그 이쪽이 리뉴얼 후. 진짜 커버력 올라갔다니까? 여전히 광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리뉴얼 진짜 잘했다, 휘. 아니, 나는 그 정도 커버력은 안 되겠는데? 하는 저 같은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애초에 쿠션이 얇고 맑게 쌓이는 쿠션이라서 한 번 더 요렇게
얇게 레이어링 해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두껍게 쌓이지 않더라고요. 레이어링 해줘도 절대 두꺼워지지가 않아. 광은 그대로. 기존 핏쿠션은 이렇게 얹어도 커버력이 좀 한계가 있었어요. 아, 여드름이 안 가려졌어. 솔직히 진짜 핏. 난 솔직히 이거 한 번 쓰고 안 썼었어. 나. 진짜 솔직히 미안해. 근데 이번 쿡을 리뉴얼 버전은 레이어링 하면 하는 대로 커버력이 샥샥샥샥 올라가는 느낌이라서 완전 호입니다. 커버력이 또 쌓이면 쌓이는 대로 두꺼워지면 그게 또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맑으면서도 커버력이 쌓이니까 완전 인정. 커버력이 있으니까 촉촉하지는 않겠네? 라고 의문점 가지시는 분들, 솔직히 그거는 욕심이에요. 욕심 버려! 사실 이 쿠션은 극강 커버력! 극강의 촉촉함! 이게 아니고 딱 그 중간, 적정하게 다 황금 밸런스를 맞춰온 쿠션이에요. 개인적으로 수부지여서 굉장히 만족했던 쿠션입니다. 사실 저는 쿠션이 너무 촉촉하면 지속력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이 쿠션은 촉광 느낌으로 적당히 촉촉하면서 테스트할 때 밖에서 오래 놀다가 집 와서 이렇게 거울 확인하잖아요? 적당히 예쁘게 안정적으로 무너지고 지속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솔직히 아예 안 무너지지는 않아. 이건 솔직히 얘기해야겠어. 내가 보통 놀 때 적당히 노는 스타일은 또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기에 저랑 베이스 취향 잘 맞으시는 미우분들은 정말 휘뚜루마뚜루 잘 쓰실 거예요. 그리고 수정용 쿠션으로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적당한 수분감을 가지고 있어서 베이스가 어느 정도 밖에서 건조해지고 베이스 떴을 때 이 쿠션이 적당한 수분감으로 눌러주면서 수정용 쿠션으로 굉장히 괜찮더라고. 진짜 추천합니다. 제가 최근에 컨텐츠 찍으면서도 그렇고 많은 신상 쿠션들, 신상 베이스들 써봤거든요. 근데 이 핏 쿠션 너무 괜찮더라고. 이거 컨텐츠 찍으면서도 계속 중얼중얼 거렸던 거예요. 이 핏 쿠션 진짜 인정했어요. 진짜. 광고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진짜 한번 테스트해봐. 얘가 제일 괜찮았어.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핏 쿠션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핏 진짜 솔직히 말하면 나한테 사과해. 제이미한테 사과하세요. 솔직히. 리뉴얼 왜 이제 한 거야? 나 빨리 사과해. 너무 좋아. 나 쿠션 광고 오랜만에 하잖아. 여러분 이거 이유 있어요. 진짜 피쳤다 할 만하죠. 우리 피쿡을 런칭 기념 30% 할인하여 19,600원. 요 정도 제품력의 쿠션인데 만 원대다? 이거 진짜 가성비 잘잘 흐르는 가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박수! 그리고 여러분 진짜 대박 소식도 있어. 퓌가 이번에 리브랜딩을 하면서 더현대팝업도 화제성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나도 가봤는데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 근데 이번에는 팝업이 아니고 퓌 아지트 성수라는 이름으로 아예 공식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대요. 근데 무려 성수동에 마당까지 딸려있는 100평 독채로. 퓌 요즘 돈 많이 벌었나 보다. 심지어 매장에서 다양한 제품 그리고 혜택, 이벤트들도 있다고 하니까 이번 주말에 뭐 데이트던 친구 만나던 뭐 성수 갈 일 있다? 하면 한번 꼭 들려보세요. 공식 매장 오픈할 때 이벤트 엄청 하거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 피 쿠션 비교 리뷰가 끝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뉴얼 되고 쿠션 글래스한테 받았던 상처를 다 잊어먹었거든요. 리뉴얼 너무 잘 됐으니까 우리 미우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말 많은 제이미 포유 감당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도 제발 만나요. 제발. 안녕.